네, 홍익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물리치면서 6연승을 달립니다. 홍익대학교의 승장 박종찬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먼저 승리하신 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. 예, 저는 오늘 게임을 좀 뭐 쉽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트마다 고비 때마다 저희가 서브가 좀 잘 터지는 바람에 뭐 경기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3대 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지만 조금은 불안한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. 네. 다음 경기 이제 7승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다음 경기에 보완돼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저희가 결정적으로 점수를 따야 될 때 득점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마무리를 갖다가 잘해서 점수를 딸 수 있을 때 꼭 따서 그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점수 포인트를 딸 수 있는데 뭐 좀 보완을 좀 많이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. 네, 경기 후에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을까요? 예, 저희가 오늘 게임도 뭐 저 마지막에 그 득점 날 수 있는 부분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점수를 못 따서 자꾸 이렇게 내리가 오래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집중력을 좀 더 살리자고 이렇게 했습니다. 네, 끝으로 홍익대학교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뭐 올해 저 홍대 많이 힘들게 시작하고 지금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. 하여튼 저희가 잘 버텨서 선수들 체력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잘 다듬어서 하여튼 올해도 좋은 성적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